자, 복화 2회 15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무엇을 봐라. 그것은 무엇이다. 좋죠. 뭘 보라고 정체가 뭔지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ook, it's a panda. 오케이, 왜 이래? Look, it's a panda. 오케이, 그래서 panda 무슨 시구? 이름 시구. 이름 시를 문장 속에 쓸 때 주의할 사항. 셀 수 있는가? 그렇죠. 팬다는 셀 수 있죠. 있고 지금 뭐가 사용된 걸로 봐서 이시 사용된 거 봐서. 그래서 몇 마리다. 네? 뭐라고? 몇 마리다. 몇 마리? 몇 마리냐고요? 팬다가 몇 마리 있는 상황이냐고요? 아, 한 마리 있는 상황. 이시죠. 만약에 판다가 두 마리 이상 있으면 여기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판다가 두 마리 이상 있으면 이저 판다가 아니고 어떻게 바뀔까요? 두 마리가 있다면. 두 마리 이상 있다면. 데이로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한 마리 있는 상황이니까 이저 판다인데 두 마리 이상 있는 상황이라면 문장이 어떻게 바뀐다? Look, they are panda. They are. 이렇게? 스. 그렇죠. 문장이 많이 바뀌죠, 우리말과는 달리. 보세요, 팬다 두 마리 이상, 두 마리 이상의 팬다 여러 마리가 있어요. Look, they are pandas. 근데 지금 한 마리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 Look, it's a panda. 됐습니까? 어, 팬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에 대한?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 또는 영어 질문. 어, 그것은 무엇이니? 그렇죠. 우리말 질문했으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it? 그렇죠. 아, 그거 뭐예요? What is it? 그거는 팬다야. It's a panda. 근데 여기 장소가 어디인 것 같아요? 뭐 동물원 같은. 그렇죠. 그러면 팬다가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가까이 있죠. 어, 가까이 있어요? 동물원인데? 아, 멀리. 동물원이면 좀 멀리 있지 않을까? 동물원이면 좀 멀리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아니고 저거. 이게 좀 더 어울리겠죠. 그렇죠. 저거 뭐니라는 영어 표현은 What is that? 그렇죠. 민성이 가르쳐준 거 잘 안 해. 됐습니까? 저거 뭐니? What is that? 그건 팬다야. 이건 팬다. 이건 팬다. 응? 저 뭐라고 했어? 그것이라고 하면 돼. 대수 남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니까. 그러니까. 저거 뭐예요? It's a What is that? 그랬더니 그건 팬다입니다. It's a panda. 잠깐만요, 우리 지원이가 아프대네. 오케이, 급체. Look, it's a panda. Hey. Look, it's a goat. Look, it's a goat.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Goat 한번 써볼까요? G-O-A-T. Hey. 얘 뜻이 뭐니까? 염소. 니까 무슨 시고? 이름 시고. 그렇죠. 영어 문장 속에 이름 씻을 때 주의할 사항이 우리말과는 좀 다른 점 알죠? 됐습니까? 헤이, 저거 뭐니? 라고 궁금해. 묻고 싶으면 저거 뭐니? 어. What is that? 저거 뭡니까? What is that? 그건 염소지. It's a goat. It's a goat. 정체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 복화에서 동물 이름 한번 익혀보는 거예요. Look, it's a kangaroo. 캥거루 한번 써볼까요? K-A-N-G-A-R-O-O.
KANGAROO. KANGAROO네, KANGAROO. Okay. Look, it's a kangaroo. 다음. Look, it's a sheep. Sheep 한번 써볼까요? S-H-E-E-P. Okay. Look, it's a sheep. 그거 꼬꼬미야. Look, it's a polar bear. Polar bear 한번 써볼까요? P-O-L-A-R-P-E-A-R. Okay. Polar bear. Look, it's a polar bear. Look, it's a snake. Ooh. Snake, 그거 한번 써볼까요? S-N-A-C-K. Okay, 이거는 snake라고 발음될 수가 없는데요. 이건 snack인데요, snack. 간식인데요, snack. Look, it's a snack. 봐, 간식이야. K.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는 얘 소리가 뭐였더라. 이에 어떤 걸 기억? 아, 이에 어 그래.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 이에 어인데 그런데. 문 그 단어 딱 마지막 쪽으로 가면은 소리가 안 난다. 소리가 안 나는 대신에 하는 짓은 소리 안 나니까 할 일이 없고 할 일 없으면 심심하고 심심해서 건너 집에 간다 그랬죠. 건너 집 가서 뭐라 그래요? 네 이름 뭐니? 하면은 그랬더니 얘가 이름 뭐래요? A라고 하니까 얘가 A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스네이. 스네이. 얘가 내는 소리는 스네이. 그래서 다 합쳐서 스네이크. 스낵이 아니고요. 간식이 아니고요. 뱀을 하셔야지. 왜 간식을? 룩 봐! 간식이야! 가서 막 잡아먹겠다. 막 잡아먹고 있으니까 야! 이거 뱀인데 그거를 그거 먹으면 어떡해? 네가 간식이라며. 어? 민성이가 간식이라 그랬어. 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기 시험 다 쳤나요? 다 틀리는데 틀릴 것 같은데 틀릴 것 같다? 두 개는 어떻게 틀리는 거야. 단어에서 하나 틀리셨고요 문장에서 하나 틀리셨네요.